이렇게 하고 여긴 보고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 하고 오! 잘했다! 야, 너 잘한다! 소질이 있네! 우리 동생 혜림이가 사실 골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랑 같이 미국 최대 골프 박람회 PGA 쇼를 갔다 왔어요. 갔던 영상 여기 링크 걸어드리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골프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전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자,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한 스윙까지 오늘 짧고 굵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고고! 고고! 첫 번째 법칙, 체의 기울기를 유지해서 지나간다. 두 번째 법칙, 등만큼 지나간다. 세 번째는 하나, 둘이었는데 지금 언니는 하나, 둘, 셋이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체가 지면이랑 평행이 될 때까지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손목을 약간 꺾어서 이 체를 슉 하고 갖고 오면은 많이 갔지, 지금. 90도까지. 그러면 박자가 하나, 둘, 한 번에 저까지 샥 돌아서 셋 하고 갈 거예요. 알았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스윙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 나쁘지 않은 아빠! 다시 해볼게. 잘한 기분인데? 자, 최대한 팔은 펴고 손목을 접는다는 느낌. 하나, 둘, 팔 펴고 오른팔 잡고 셋! 셋! 끝나고 나야나 아니고 쫙 뻗고 있어. 하나, 둘, 셋! 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가다 보니까 저쪽으로 갈 때 좀 힘들 거예요. 배꼽이랑 가슴이 다 좌향좌해서 돌아가 있어서 오른발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 성격 나와요. 다시 한번, 마지막! 땅 쳐야 된다.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좋아! 잘했어. 오, 잘하네. 자, 세 개 쳐볼게요. 자, 여기다 둘 테니까 하나씩 갖고 가서 여기서 치세요. 준비, 시작! 아이! 이유가 뭘까? 각도가 안 맞았어요. 숙인 상태 좀 더 유지하고 있을게요. 공을 끝까지 째려보고 있어. 맞고 날아가는 것까지 다 봐야지. 하나, 둘. 아닌데? 멈추면 안 되고 연결할게요. 준비, 시작! 응? 다시 시작! 근데 연결하니까 좀 맞지? 괜찮아, 잘했어. 다시. 아, 멈추면 안 돼. 물 흐르듯이 연결할게요. 시작! 아잉? 야, 물이 하나, 둘, 떨어질까 말까? 떨어져야지! 이렇게 떨어지면 배운 걸 다 기억하면서 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요.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기울여 놓고, 자, 왼팔이랑 이 체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일자를 쭉 가다가 접어. 오케이? 그럼 좀 쉽지? 자, 다시 일자를 쭉 가다가 접고 그 다음 저쪽으로 슉! 아, 깜짝. 일자 쭉 연결하면서 오른팔 접어서 비켜주고 쳐! 그렇지, 그래도 괜찮다. 일단은 여기를 잘 만들어 놓고 몸 도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또 이번에도 세 개만 쳐보자. 왼팔 쭉 연결해서 치세요. 혜야, 박자를 생각해볼까? 아, 빈스윙 한 번만 할게요. 공 뒤에서 한 걸음 뒤로 가야지. 공은 냅두고 얘는 냅두고 너가 한 걸음 뒤로 가서.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네, 그지? 네 박자지? 너무 느렸나?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괜찮아! 잘했어! 자, 공 쳐보자. 자, 공의 위치는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두고요. 공 건드리지 말고 내가 막 움직여야 돼요. 알았죠? 나한테 왜? 편한 대로 갖고 오지 마. 내가 가만히 있고 공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걸 네가 쳐서 만약에 절로 날아갔지? 그러면 날아가서 멈춘 데에다가 네가 찾아가서 또 치는 거야. 아~ 그래서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거야. 응. 자,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자꾸 가운데가 안 맞고 다른 데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맞아요.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데가 맞고 있어요. 체 기울기를 유지하고 지나가 볼까요? 자, 이게 생각보다 무거우니까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너의 손은 안 오고 얘만 오고 있어. 그러면 올라가면서 맞지? 근데 이 샤프트 대가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왼쪽으로 다 같이 밀어주는 느낌이 나면서 손도 가야 되는데 손은 안 오고 헤드만 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럼 그렇게 해서 연습 주행하면 땅이 맞겠네요? 시작! 땅! 그 땅 아니고 왼쪽 땅. 오른발 일자. 오케이, 시작! 오! 잘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우연인지 실력인지 볼게요. 자, 오른발 일자. 시작! 자, 이걸 원하는 거니까 헛스윙이라고 합니다. 나는 치료했지만 흥이 맞지 않았어요. 연습스윙인데요? 아니에요. 그럼 뻔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발 일자, 발 일자. 왜 자꾸 돌아가지? 계속 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야. 일자, 일자. 자, 손 왼쪽. 잠깐만요. 체를 이렇게 마음대로 놓으면 안 되고 자, 요렇게. 오, 아, 괜찮다. 힘들어. 혜림아, 한 번만 더 하고 끝나고 멈춰봐봐. 싹! 자, 여기에서 일자 말고 대각선으로 누워서 끝나게 해볼 거야. 왜 대각선으로 누워 끝나냐면 여기 기울기에 맞춰서 대각선 휘둘러지고 치고 나서도 대각선 돼야 되는데 공 치고 약간 충격이 있잖아. 그 충격을 못 이겨내면 여기서 일자가 되거든? 그럼 되게 조금밖에 안 갔지, 얘가. 나를 넘어서 여기까지 휘둘러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내려면 네가 이 기울기를 맞춰줘야 돼. 여기에서 끝나고 기울기가 맞았는지만 체크해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기울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점점 쩍벌려가 되고 있네요. 어떻게 하세요? 몸이 움직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겸 이제 연습하는 방법인 건데 옆으로 밀고 밀고 하다가 돌면서 90도, 돌면서 90도 하는 팔의 모양은 알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이 좀 잘 맞았다가 위에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똑바로 서서 옆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나란히. 자, 이 상태에서 양발 어깨 넓이 그리고 11자로 벌려주시고 그대로 시선 앞으로 고정. 자, 그 상태에서 몸을 쫙 돌립니다. 우양호. 시선 앞으로 고정. 그게 어려워요. 그죠? 자, 그리고 좌향좌.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오른발 뒤꿈치를 떼서 쫙 더 가볼게요. 그러면 좀 약간 뒤까지 다 돌아지나요? 네. 저 지금 봐보시면 오른발 11자로 딱 들어가고요. 그쵸? 허벅지는 다 붙을 때까지. 오케이,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걸 연결해서 할 건데요. 저 먼저 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동공지진이 일어난다고? 자, 자, 이거를 연결해서 갑니다. 저 먼저 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자, 괜찮은데 골반 조금씩 더 돌아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발 왜 드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어디가, 어디가?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요? 중심 좀 잡아봐. 왼 다리로, 한 다리로 쓰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똑바로 쓴 상태에서 몸을 접어, 무릎 구부려. 그러면은 아까 똑바로 있던 게 이렇게 숙여졌죠? 네. 그쵸? 근데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잘 봐봐. 이건 안 돼. 여기 허리, 언니 안 숙여졌지? 똑바로이잖아. 이게 숙여져야 돼. 그래서 이 골반이랑 다리가 붙어있는 여기를 고관절이라고 하거든? 여기가 양손 포인팅 해볼게요. 자, 고관절에다가 갖다 대고 앞으로 여기가 접히는지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허리가 숙여지기 때문에 내가 휘두르는 방향이 밑으로 바뀌는데 그냥 기마다세처럼 앉아버리면, 엉덩이가 없어지면 이건 사실 서 있는 거라서 치다가 올라온다. 여기가 숙여져야 된다. 요거 체크하고 옆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먼저 한번 보세요. 하나,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허허허, 다시. 하나만 가볼게요. 하나! 우양무, 자, 여긴 좋아. 자, 그러면 다 돌면 얘는 어깨는 90도, 골반은 45도. 자, 반대로 갑니다. 둘! 오, 반대는 둘은 여기까지만. 좌양좌까지만. 오케이. 자, 이때 지금처럼 골반 45도, 어깨 90도, 그 다음에 오른발 떼서 따라오세요. 쭉 더 두세요. 자, 너무너무 힘들지? 왼다리 하나로 서 있으면 돼. 짝다리야, 짝다리. 오른발 들 수 있을 정도로. 오케이. 이거 뭔 가로인데? 우리 여기 경사 있었지? 그치? 다시. 그래서 우리 골프가 숙인 상태로 하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는 축이 아니어서 어려워요. 축을 유지하고 잘 회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옆으로 나라냐고 바닥 보고 있고. 자, 여기 볼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저 왼다리 그렇죠? 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오, 좋아! 좋아, 아, 잘했어. 이렇게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와, 야, 나 내가 널 똑같이 따라해볼게. 하나, 둘, 셋. 아이. 왜 못 쓸까? 자, 그걸 해리만 빠르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숙인 상태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다리가 돌아야 돼. 배꼽이 뒤를 보는 느낌이야. 시작!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셋? 다르죠? 셋? 그렇지! 빨랐네. 골프는 이 축을 공이 바닥에 있어서 내려놓다 보니 기울어진 이 불안정한 축을 유지하면서 쳐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숙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고 가줘야 되는데 이때 왼쪽 골반 좀 당기는 게 맞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 아까보다 훨씬 낫네 그래도. 오른발 완전히 일자까지 올라오자. 준비. 마지막. 어, 잠깐만. 뭔가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죠? 앞으로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면 안 되고 몸을 앞으로 접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뭔가 아닌 것 같지? 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골반을 다시 잡아보면, 톡 튀어나온 골반 뼈를 잡으면 얘를 잡고 내가 손으로 돌리는 거야. 오른쪽 하나, 왼쪽 좌양좌 45도, 그 다음에 완전 90도까지 셋! 이거 쉽죠? 왼발이 좀 약간 이렇게 돼요. 꺾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왼발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발 바깥쪽을 11자로 두지 마시고 약간 왼쪽 바깥쪽을 열어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45도까지. 왼쪽만요? 네. 오른쪽으로는 도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왼쪽으로는 두 배를 더 돌아야 되지. 그러니까 왼쪽이 많이 돌게 하기 위해서 오른발은 일자로 두고 왼쪽은 조금 더 돌기 쉽게 열어놓는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오른쪽 45도, 왼쪽 45도, 그 다음 끝까지 돕니다. 이 골반 움직임은 서서 하면 쉽죠? 근데 네. 이게 숙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나오게 하려면 똑바로 선 상태에서 이 골반을 앞으로 접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무릎 구부리고. 오케이. 시선은 바닥 봐야지.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저 먼저 보세요. 하나, 둘, 셋. 끝나고 나서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보다 약간 높아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 시작. 둘, 셋. 잘했어. 오. 그렇게 해도 쉽지? 45도로 하니까 훨씬 낫네요. 아, 45도로 해서 쉽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분들 꼭 따라하세요. 이거를 등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해서 이 벽을 쓸고 다니면 안 되고 빵빵 하고 부신다고 생각할 거야. 왜? 성격 나오네요. 성격 나오네요. 이리 와봐.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 손등을 교차시켜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양팔이 모아지네요. 그 상태에서 똑같이 돕니다. 우향우. 하나, 둘, 셋. 한 번 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근데 지금 뭔가 뻣뻣해. 그치? 봐봐. 언니 봐봐. 하나, 둘, 셋. 하니까 뭔가 뻣뻣하지 않아?
여기에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이 손을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어려워 벌써? 아니요. 이거 쉽지? 네. 자, 만세 내려오는 거야. 돌면서 만세. 돌면서 내려와. 돌면서 다시 만세 해볼게요. 해볼까요? 준비 시작. 돌면서 만세 내려와 만세. 어. 망했네요. 다시 시작. 돌면서 만세 만세. 오케이. 자, 이번엔 골프 그립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 이게 발 무엇? 너 발레리나야? 그렇지. 오른발 일자 중요해요. 오른발을 열면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지는데 돈만큼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쪽으로는 최대한 좀 제어를 해주는 게 좋고, 자, 여기에서 턴 대각선 만세, 턴 밑으로 꽝 내려쳐주고, 근데 여기서 좀 돌아볼까? 좌향좌? 그러면서 또 만세. 그래서 이 손은 턴 어깨까지 높이 만세, 내려왔다가 턴 어깨까지 만세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양손 모아서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허리가 더 많이 돌기로 했었는데 골반이 맞지? 숙인 상태에서. 자, 이게 어려운 게 숙인 상태에서 이건 유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알았지? 다 같이는 안 되고 숙인 상태에서 시작. 돌면서 만세, 돌면서 만세. 오, 이제 좀 자세가 나와. 좋아, 좋아, 좋아. 처음에 몸통이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연습했던 연습 방법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똑바로 서서 옆으로 나란히. 하나, 둘, 셋 해서 제자리에서 도는 거였고요. 두 번째, 제자리에서 숙여서 숙인 축에서 옆으로 나란히. 하나, 둘, 셋 이었고요. 그 다음, 이게 잘 안 된다 이러면 번외로 골반을 잡고 골반만 가지고 하나, 둘, 셋 해보면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 느낌이 잘 온다. 마지막 3단계는 똑바로 서서 밑으로 나란히 해주신 다음에 양팔을 같이 휘둘러주시는 거였어요. 돌면서 어깨선, 돌면서 어깨선 넘어오기. 이렇게 하면 풀스윙까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제자리에서 휘두르는 회전축의 느낌을 가지고 가벼운 걸로 빈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시작! 와.